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부담은 더 커졌는데요. 인천에서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구 구월시장입니다.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시장 안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인천의 대표 시장이지만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평일 매출은 70% 이상 떨어진 상황. 매출 타격에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상인들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장 점포 103곳 가운데 현재까지 30여 곳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임대료는 이제 각자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임대료를 못 낼 지경인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주인이 조금 이제 DC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한 최대 40%에서 10%까지 지금 할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임대료 인하 소식에 상인들은 그나마 힘을 얻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이 썰렁하잖아요. 예,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임차인께서 또 임대료를 인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현시장과 신기시장 등 9개 시장에서 5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제 혜택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그 국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 현재 그 관계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소상공인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금 아주 다양한 세후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고통을 나누기 위한 상생의 물결이 더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TV 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